자,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우리가 외신과 내신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알겠습니다. 외신을 모르, 내 개념을 모르면 큰일 난다고. 자, 외신의 정의가 뭐니? 바깥에 있는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여기다 외접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이 있겠지? 네. 오라 그래. 네. 그럼 그 성질이 어떻게? 각변에? 그래, 각변에. 네. 수직이 등분선. 수직이 등분선. 의 교점. 의 교점. 그것이 뭐다? 외심. 응? 이 외심. 이제 이 변을 수직이 등분했지 이렇게. 네. 수직이 등분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같습니다. 이게 A가 되고. 아니지, 이게. 아, 아, 아. 이게 매, 어떻게 돼? 어, 그, 아! 이해가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왜 소리를 내고 그래? 어떻게 돼? 이거 잘못 먹었어, 그래. 자, 봅시다. 이해가 되겠지? 이게 왜 이해가 되는지를 설명하라. 이게 왜 이해가 되는지 설명하라고요? 응.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하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얘네들이 수직 이등분선이고 얘네들이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 이게 반반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이니까 반반반 이라 가지고 이게 그래서 A의 그 두 배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